자, 한 주만에 돌아온 일본석입니다. 일단 이번 일본석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뭐예요? 제작자 명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일본석이의 권 하나씩을 맡아서 여기 그 위에 저를 뺀 나머지 세 명이 나머지 세 명이 그 돌아가면서 한 권이라는 게 이제 한 단락 같은 거예요. 일종의 한장 같은 거죠. 한 장. 아무튼 그한 권을 맡아가지고 그 지명들을 쭉 정리해서 저한테 일본어 발음이나 그런 걸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걸 지도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주 일본석이거든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뭐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 보고 있는데 근데 요 책이 나온 지가 조금 된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대구에 합병된 그 현풍 있죠. 현풍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현풍이 옛날에는 경북 현풍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대구 현풍 그러는데 요 책에는 보면은 경북 현풍군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요 책이 만들어진 시기가 역주 일본석이라는 책이 이제 번역된 시기가 적어도 이제 경북이 현풍이 대구에 합병되기 이전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뭐그 자세한 연대는 그냥 책 보면 나오겠지만 일단 그점 때문에 일본 자체의 지명도 일본도 이제 뭐 행정구역 개편이나 그런 걸 하니까 일본 자체의 지명도 좀 몇십 년전 아니면 뭐 10에서 20년 전 것들로 좀그 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 나오긴 하는데 어떤 경우는 안 나와요. 그게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찾아준다고 늘 여기 나와 있는 친구 중에 특히 이제 정명서라는 친구가 되게 많이 저한테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무튼 많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편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권 20일에 그 지도 정리 자체, 지도 자료 정리 자체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계약직 박정희 선생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일본석이 21입니다. 권 20일. 이번에는 용명천황하고요. 용명천황하고 숭준천황입니다. 귤풍일천황. 용명천황 그리고 방루의 부천황 숭준천황입니다. 일본석이로 따지면은 31대하고 32대 천황입니다. 자, 귤풍일천황 타치바나 노 토요 히노 스메라 미코토 용명천황 요우메이 텐노 요우메이 텐노. 자, 귤풍일 타치바나 노 토요 이 천황은 1900의 광정천황 아메쿠니노 시하라키히로니 하노스메라 미코토의 넷째 아들이다. 1900의 광정천황이 누구냐면은 지난번 읽었던 훈명천황인가? 훈명천황이군요. 훈명천황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견염원 키타시히메라고 한다. 천황은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 하였다.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하였다. 아, 지난번에 읽었던 거는 민달천황이었구나. 민달천황은 불법을 안 좋아하고 이제 글이나 뭐 역사 이런 걸 좋아했다 그랬죠. 여기서는 용명천황은 그 불법을 믿고 그리고 신도를 존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신도라는 말은 일본의 토속 신앙을 얘기하는 건데요. 신도. 지금도 이제 신토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어로 신토 그러는데 한자로 쓰면 신도입니다. 신도. 근데 요 시기에는 신도라는 용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동북아재단 각주에서는 아마 불법이라는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거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후원서 같은 다른 문헌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토속 신앙을 존중했다라는 얘기를 뭐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14년 가을입니다. 14년 가을 8월에
정중 창태주부 천황 노나쿠라노 후토타마 시키노 스메라미코토가 죽었다. 정중 창태주부 천황은 민달 천황이죠. 자, 9월입니다. 9월 갑인삭 모 5일에 천황이 황위에 올랐다. 반려 이하래에 궁을 짓고 지변 쌍규궁 아케노베노 나미츠키노 미아라고 이름하였다. 지변 쌍규궁 반려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지명. 지변 쌍규궁이 어디냐면은 지금 내량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동부 지역 행정시 부분입니다. 뭐 여기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답니다. 자, 그리고 소와 마자 숭례 소가노 우마코노 스쿠니에를 대신으로 삼고 물부 궁삭수 옥년 모노노베노 유게노모리야 노 무라지이를 대련으로 삼으니 모두 전과 같았다. 자, 소아시하고 그 다음에 물부시가 나오죠. 소아시하고 물부시는 그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아주 큰 호족들인데 대신이라는 거는 이제 관료들을 의미하고요. 대련이라는 거는 뭐 호족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그 둘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의정 좌의정처럼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조정에서 아주 가장 이제 대접 많이 받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좌기들이 그리고 소아 씨는 이전에 민달 천황인가 훈명 천황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불교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뭐이 사람들이 백제계란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백제계란 말이 있긴 한데 뭐 백제인지 아닌지 그냥 좋아한 건지는 잘알 수가 없고요. 물부시는 보면은 일본의 고유 신앙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불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읽었던 그 민달 천황기에서 보면은 소아씨하고 물부시가 민달 천황의 명에 따라서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탄압하기도 하면서 이제 서로 비웃고 쥐뜯고 헐뜯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그 이야기는 지난번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번외편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제가 정리해 올려놨었습니다. 자, 임신이래 주를 내려 초향 수희 황녀 스카테히메노 미코를 이세 신궁 이세노 오호 미카노 이세노 오호 미카미노 미아에 보내서 일신 태양신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이세 신궁이라는 거는 뭐 이세라는 데 이제 요 지역을 의미하죠. 요 지역 이세입니다. 이세. 정확히 뭐 이세 신궁이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세 지역에 있던 신궁이겠지. 증명이 안될 설이라고. 소아 씨가 백제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자, 원년입니다. 용명천황 원년입니다. 봄 정월입니다. 임자사계 혈수부 간인 황녀 아나 호베노 하시히토노 히메미코를 세워서 황후로 삼았다. 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구호 황자 우마야도노 미코 우마야도노 미코라고 한다. 이 황자는 처음에 여기 그 우마야도노 미코라고 해서 구호 황자라고 있는데요. 그 뒤에 요거는 이제 번역자 주석이 아니라 일본 서기 자체의 주석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요거는 읽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또한 풍이 총성덕 토요 미미토 쇼토쿠라고 한다. 혹은 풍 총이법 대왕 토요 토미 미노 노리노 오호키미라고 한다. 혹은 법주왕 노리노 우시노 오호키미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풍이 총성덕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호황자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덕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덕태자예요. 성덕태자. 성덕태자라고 하고 그 그러니까
성덕태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무풍이 총성덕, 그다음 구호황자, 그다음에 무풍이 풍총이 법대왕, 아니면 뭐 법주왕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성덕태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누구예요? 이번 전왕 용명 전왕의 아들로 나오는 거네. 자, 이 황자는 처음에 상궁 카미츠미야에 살았다가 후에 반구 이카루가로 옮겼다. 상궁에 살았다가 이카루가. 잠깐만요. 상궁이라는 게 어딜까? 네, 상궁이라는 것은 여기 내량 남부 지역이죠, 그죠? 아까 있던 집현 쌍교궁 근처입니다. 상궁에 있다가 그리고 반구로 옮겼다 그랬는데, 반구라는 거는 그 내량에서 이제 대판 지역으로 나가는 길이죠. 여기로 옮겨 살았다 뭐 그렇게 하네요. 자, 풍어 식취 오키 천황 토요미케 카시키노야 히메노 스메라 미코토의 시대에 동궁이 되었으며, 동궁이라는 것은 세자를 의미합니다. 세자. 모든 정무를 총괄하여 천황을 대행하였다. 풍어식취 오키 천황이라는 것은 추고 천황입니다. 추고 천황. 뭐 아무튼 그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풍어 식취 오키 천황기에 보인다. 요거는 추고 천황기에 보인다니까, 그거는 그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아무튼 읽어야 될 겁니다. 다음인가 다다음이 추고 천황일 거예요. 자, 둘째는 네목 황자 후메노 미코오라고 한다. 셋째는 식율 황자 웨쿠리노 미코오라고 한다. 넷째는 자전 황자 마무타노 미코오라고 한다. 소아 대신 도목 숭례 소가노 오호 오미 이나메노 스쿠니의 딸인 석촌명 이시키나를 세워 빈으로 삼았다. 자, 소아 씨의 딸이 빈,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와이프가 된 거죠. 전목 황자 타메노 미코를 낳았다. 갈성 직반촌 카즈라키노 아타히 이하무라의 딸인 광자 히로코는 아들과 딸을 낳았다. 아들은 마려자 황자 마로코노 미코라고 하는데, 이는 당마공 타기마노 키미의 시조이다. 딸은 초향수희 황녀 스카테 히메노 미코라고 하는데, 3대에 걸쳐 일신 태양신을 받들었다. 태양신이라는 것은 뭐 아마테라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테라스 오키미였나? 자, 여름 5월에 혈수부 황자 아나호베노 미코가, 저희 씨 안녕하세요. 혈수부 황자가 취오키 황후 카시키야 히메노 키사키를 범하려고, 범한다는 거는 강간한단 말이죠. 혹은 뭐 합의하에 섹스했다 뭐 그런 말도 이제 범에 보통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지. 스스로 빈궁에 들어갔다. 여기 그 나오는 혈수부 황자에 관한 이야기는 민달 전황기 가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민달 전황기 죽은 다음에 혈수부 황자가 그 뭐였죠? 혈수 황자였나? 아무튼 혈수 황자가, 혈수부 황자가 그 뭐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다. 아, 자기가 천자가 되고 싶, 자기가 천자가 아니지. 천황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만하게 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고 사람입니다. 범하려고 스스로 빈궁에 들어왔다. 빈궁이라는 건 여기서 민달 전황의 빈궁입니다. 빈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문할 때 그걸 빈이라 그러죠. 아무튼 그 빈소입니다. 빈소. 민달 전황의 시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총신인 삼륜 군역 미와노 키미 사카후가 병위를 불러, 병위라는 거는 뭐 호위병 그런 거겠지. 예, 네, 호위하는 병사랍니다. 국문을 엄중하게 하여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혈수부 황자가 누가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병위가 삼륜 군역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7번 문을 열라고 호령하였으나 끝내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혈수부 황자가 대신과 대련에게, 대신하고 대련은 아까 나왔던 그 소아 뭐시기하고 그다음 물부 뭐시기였겠죠. 역 사카우가 몹시 무례하다. 여기서 역이라는 거는 삼륜 군역, 아까 이제 황자가 못 들, 그러니까 여기 혈수 황자가 못 들어오게 막았던 그 사람이겠죠.
여기 몹시 무례하다. 그는 빈정에서 조정을 어지럽히지 않고 거울의 앞면처럼 깨끗하게 하여 시는 태평하게 다스려지도록 공사하겠습니다라고 조사를 읽었다. 저기는 무리한 것이다. 지금 천황에 자제가 많이 있고 아들과 동생들이 많이 있고 두 대신도 조정을 섬기고 있다. 어찌 멋대로 오로지 봉사하겠다고 말하느냐. 또한 내가 빈소안을 보려 하는데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몸소 문을 열라고 호령하여도 일곱 번이나 듣지 않았다. 원컨대 그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두 대신은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혈수부 황제는 몰래 천하의 왕이 되는 일을 꾀하여 천황이죠. 구실을 만들어 역군 사카후노 키미를 죽이려고 하였다. 역군이라는 건 아까 그 삼륜군역이겠죠. 그리하여 드디어 물부수옥 대련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반여의 지변을 포위하였다. 지변이라는 건 아까 그 나왔던 그 뭐죠? 지변 쌍규궁. 아까 뭐 이어디였나? 뭐 이쯤에 있다고 하면 추정이 되는 그 지변 쌍규궁을 얘기할 겁니다. 자, 역군이 그것을 알고 삼재악 미모로노 워카에 숨었다. 삼재악이라는 것은 삼륜산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 삼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재악일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날 밤중에 몰래 산으로부터 빠져나가서 후궁에 숨었다. 후궁이라는 건 천황의 이제 와이프의 궁이라네요. 취오키 황후의 별업, 그러니까 이제 별장, 일종의 별장 같은 거를 말한다고 하는데, 해석 류시궁이라고 하네요. 해석 류시궁. 해석 류시궁 근데 어디냐면은 여기라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버티다가 여기 빈궁에서 버티다가 이제 뭐 군사모가 쳐들어오니까 아마 이쪽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삼재악 옆에 있는 해석 류시궁으로. 자, 그런데 역의 일족인 삼륜군역의 일족인 백제 시라츠츠미와 백제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마한할 때그 백제가 아닙니다. 백제와 횡산 요코야마가 역군이 있는 곳을 알렸다. 혈수부 황자는 즉시 수옥대련, 그 아까 물부수옥대련이요, 모리아노 무라지 를 보내어 너는 가서 역군과 그두 명의 자식을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대리여는 마침내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소아 마자숙례는 밖에서 이러한 계책을 듣고 황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곧문 앞에서 만났다. 황자는 여기서 힐수부 황자를 얘기하겠죠. 자, 황자는 대리여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때 왕은 죄 지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몸소 가서는 됩니다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황자는 듣지 않고 갔다. 소아 마자숙례겠죠? 우마코노스쿠니에는 곧 다시 따라가서 반여에 이르러서도 간절히 간언하였다. 황자가 이에 간언에 따라 멈추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호상에 앉아 대련을 기다렸다. 이후 한참 지나서 대련이 도착하였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역 등을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여기라는 게 혈수군역, 아참 혈수군역이란다. 삼륜군역을 얘기하겠죠? 아까 그 혈수부 황자를 막았던 사람이요. 이에 마자숙례가 슬퍼하며 천하가 머지않아 어지러워질 것이다 라고 탄식하였다. 쥐가 말 들어 죽인 거 아니야? 대련이 듣고 너는 소신이어서 작은 신이어서, 작은 신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너는 별것 아닌 신하로서 알수 없는 바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소아 마자숙례의 그게 그 관직이 대신인데요. 이걸 보고 이제 소신이라 그랬다는 거는 비꼬는 거지. 대통령 보고 이제 소통령 아니면 왕망이 그랬던 것처럼 고구려 보고 이제 하구려 그랬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안녕하세요. 자, 이해의 간지는 병오이다. 병오. 자, 2년입니다. 2년. 여름 4월 을사삭 병오 2일에 반여의 강가에서 신상제를 지냈다. 신상제라는 거는 그 해가 바뀌면은 아무튼 새해 맞이 뭐 그거 아닌가? 뭐 제사, 아무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자, 이날 천황이 병을 얻어서 궁에 돌아오니 군신 여러 신들이 모였다. 천황은 군신에게 짐은 삼보에 귀하고자 생각한다. 경들이 의논하라라고 명하였다. 삼보에 귀한다는 말은 이제 머리 깎고 들어가서 이제 중대겠다 그런 말이죠. 군신들은 입주하여 의논하였다. 물부 속 대련과 중신 승해련, 나카토 미노 카츠 미노 무라지는 천황의 명과는 달리 어찌 국신을 등지고 나라의 신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국신이라는 것은 나라의 신을 의미하는데, 그 나라의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아마테라스 같은 그 뭡니까? 그 일본의 이제 고유한 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원숭이들이겠지? 소아마자 숭례 대신은 천황의 명에 따라서 도와야 합니다. 어찌 다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소아씨는 불교를 들이십시오. 불교를, 그러니까 네가 중이 되는 건 아주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에 황제, 황자. 요거는 이제 혈수부 왕자랍니다. 황제, 황자는 풍국 법사를 데리고 내리로 들어갔다. 내리는 뭔지 모르겠네요. 물부 속 대련은 노려보면서 크게 환했다. 이때 앞반 부사 무시 오시사카베노 후비토 케쿠소가 급히 돌아와서 은밀히 대련에게, 대련이라는 거는 여기 물부 속 대련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지금 여러 신하들이 경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장차 귀로를 돌아갈 길을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대련은 듣고 곧 아토로 물러나서, 아도라는 거는 지명인데요. 일단 여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판 쪽이네요. 대판. 이야기 배경이 계속 이제 요 지역이 있다가 지금 요쪽으로 왔죠. 그죠? 아도로 물러나서, 아도는 대련의 그 별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사람을 모았다. 중신승 해련은 아까 이제 불교 조카가 그랬던 사람, 집에서 무리를 모아서 대련을 쫓아가 도왔다. 그리고 태자인 언인 황자 히코 히토노 미코의 상과, 상이라는 거는 뭐 흉상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불상할 때 우리가 상 그러잖아요.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이제 신토는 한자로 신도예요. 신도. 네. 상과 죽전 황자 타케타노 미코의 상을 만들어 저주하였다. 지금 좀 이야기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아씨는 대신을 맡고 있는 이제 소아 마자숭례인가요? 그 사람은 그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 불교를 여기 일본 원숭이들한테 퍼뜨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부씨, 물부, 우리가 이제 모노노베노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물부씨,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물부수옥 대련 같은 그런 대련 계열 사람들은 불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에 이제 민달천황이나 훈명천황기에서도 그두 세력이 싸우면서 누구는 이제 불교를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누구는 이제 신도예요, 신도. 누구는 이제 그 뭐예요, 일본의 전통 신들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훈명천황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석이 믿는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때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서로 저저저 시발놈 그렇긴 했지만은, 그게 막 서로 이제 창칼로 이제 목을 자르거나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죽이거나 예를 들면 그런 정도까지 가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보면은 서로 막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터지 그러니까 그렇게 쭉쭉 쌓여왔던 갈등이라는 게 지금 읽고 있는 용명천황이나 고 전후로 해서 이제 뭐그 천황들이 계속 급사하고 일본석이를 민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 지난번 마지막에 나왔었지. 급사하고 그다음에 뭐가 조금 뭐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황권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시기쯤에 가지고 이제 천황권이 아주 많이 이제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신하들이죠. 신하들이라는 게 여기서 호족들이죠, 그죠? 대호족들이 이제 천황들을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커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불교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은 결국 요 싸움이라는 건 이제 소아씨하고, 우리가 보통 소가노우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물부시, 뭐 노베노우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싸움인 거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는 소아씨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소아씨가 이제 뭐 외촉을 독점하면서 뭐 일본의 뭐가 머시기가 되고, 이제 원숭이들의 왕, 사실상 왕 같은 사람들이 되고, 뭐 그게 그 뭐죠? 이원복의 이제 이야기란다. 그거죠? 무슨 이원복이 그린 만화 그 뭐지?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그 성덕태자가 뭐가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식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아, 먼나라의 요나라 맞아요. 일본 편에 보면은 이제 소아씨 관련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는 이제 소가라고 나오죠. 소가 일본어로 해서. 아무튼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막 정쟁에서, 그냥 단순한 정쟁에서 이제 그 칼싸움 주먹질로 비화되는 직전, 비화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쭉 1년 동안 대충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서로 하나가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냄비받침용. 자, 그리고 태자, 언인, 황자의 상과 이 저주의 때까지 읽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갑자기 알고 수파궁 미마타노미야로 돌아와서 언인 황자에게 귀부하였다. 자, 갑자기 이를 수파궁은 어딜까요? 수파궁은 여기라. 아이고, 수파궁은 여기라네요. 이렇게 내량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돌아와서 이제 언인 황자에게 귀부하였다. 사인 적견적도 토미노 이치히. 적견적도는 사인이랑 하인 같은 말이지. 승혜련, 아까 이제 그 뭐죠? 중신 승혜련 카츠미노 무라지가 언인 황자의 처소에서 물러나기를 엿보다가 칼을 빼어 죽였다. 근본 없는 원숭이 새끼들. 대련은 물부 속 대련이겠죠? 아도의 집에서 물부 8판, 모노노베노 야사카와 대시 조소판, 오호치노 미야 츠코 워사카, 칠부 조형, 누리베노 미야 츠코 아니를 시켜서, 이건 사람 이름들이겠지? 그 마자 대신, 요거는 이제 소아 마자 대신이겠죠? 마자 대신에게 나는 여러 신하들이 나를 노린다는 책무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말하였다. 자, 마자 대신은 곧 토사팔도련, 하지노 야시마노 무라지를 대반비라부련, 오토무노 히라부노 무라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 자세하게 대련의 말을 알리게 하였다. 이로 인해 비라부련, 히라부노 무라지는 손에 활과 화살, 가죽방패를 두고 규곡, 츠키쿠마의 집으로 와서 밤낮으로 물러나지 않고 대신을 구이하였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내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곡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곡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물부란다. 그게 뭐죠? 소아 마자 대신에 집이 있던 곳이랍니다. 천황의 두창이라는 거는 그이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뭐 종기 같은 거 나는 질병을 창이라 그러거든요. 아무튼 뭐그 몸에 뭐가 났나 봅니다. 천황의 두창은 점차 심해졌다. 장차 죽으려고 할 때, 안부다 순에 쿠라츠쿠리노 타스나가 나아가서 신은 천황을 위하여 출가해서 수도하겠습니다. 또 장육불상 및 장육불상이라는 것은 길이가 여섯 장이든가, 이 불상을 장육불상이라 그럽니다. 장육불상 및 절을 지어 바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은 이 때문에 슬프게 울었다. 지금 남년 미나부치의 판전사 사카타테라의 나무로 만든 장육불상과 협시보살이 바로 그것이다. 남현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판전사는 여기죠. 지금은 금강사라고 남아 있답니다. 가보실 분들은 가보십시오. 네, 이때는
사실 이게 일본서기 기록이 난 되게 신기한 게왜 신기하냐면은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천황이 무슨 천황이란 놈들이 무슨 원숭이질을 하든 사람 짓을 하든 아니면 뭐 족같은 짓을 하든 아니면 조술 까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본서기에서 그 천황님 짱짱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대체로 서술이 나왔었거든요. 대체로 정통성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항상 정통성이 있었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일본이 그 사람한테 복종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 뭐 걔들 입장에 전 세계겠죠 그죠? 전 세계가 자기한테 복종한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근데 갑자기 민달 천황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천황의 권위가 작살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훈명 천황 말기 그 다음 민달 천황 그 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용명 천황을 거치면서 부쩍 천황 자체가 뭘 했다기보다는 소아씨하고 물부씨의 그 뭐죠? 대립이 일본 서기의 주요 화제가 됐어요. 구주 지역에 있는 정권이 언급되면 안 되지. 언급되면은 대화 정권에 뭐죠? 그게 부정되는 건데. 정통성이 부정되는 건데. 원숭이 새끼들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역사를 싹다 날렸지. 아무튼 그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일본서기에서 그렇게 적고 있다는 거는 일본서기는 보통 자기가 불리한 것들은 많이 감추고 자기가 유리한 것들은 아주 부풀려 얘기하는 지어내는 그런 책인데 재밌게도 이제 이런 천황에 관한 천황은 재고시를 못하고 소아씨하고 그 다음에 물부씨 같은 호족들이 서로 쥐 터지게 싸우더라 내전을 방불케 하더라 사실상 내전을 일으키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거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짜라고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요 시대쯤 되면 성덕태자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일본 서기를 더 이상 말 그대로 소설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그렇진 않거든. 물론 여진이 가려드려야 되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거에 훨씬 많이 가까워졌단 말이야. 그 역사적 사실들은 이제 역시 취합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근데 요런 뉘앙스의 차이 예를 들면 민달 천황기 혹은 훈명 천황기하고 지금 용명 천황기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있었을 거예요. 그 구주 지역 지금 한번 이야기 또 다른 데로 새는데 구주 지역 말고 그 여기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길비라는 곳 있죠. 길비. 요 지역에도 큰 왕국이 있었대요. 지난번에 동북아 역사재단 각주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그게 민달 천황 때인가 아니면 아 웅량 천황 때부터 점점 이제 이게 밀려나다가 민달 천황 때인가 훈명 천황 때 완전히 이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이 아마 대화 정권에 복속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길비 지역이나 아니면 여기 뭐 추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북구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구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대화 정권하고 별개의 정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일본 땅 넓잖아. 우리나라보다 넓잖아. 한반도에 본주 여기 중간에 있는 큰섬 있죠. 요 섬이 이제 한반도 넓이의 두 배라 그러는데 당연히 넓겠지. 우리나라에도 소국이 수십 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새끼들은 수백 개가 있었겠지. 근데 일본 서기에는 딱 중간에 있는 대화 정권만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 안녕하세요. 근데 그 얘기는 뭐 내가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점점 그 개막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개막장 사실을 놀랍게도 일본 서기가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적고 있다. 자, 개축 9일에 천황이 대전에서 죽었다. 자, 용명 천황이 죽었습니다. 가을 7월 갑술삭 갑오 21일에 반여 지상릉 이하레노 이케노 베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반여 지상릉은 뭐든지 모르겠는데 반여라 그랬으니까 아마 뭐 행정시부군 아닐까? 뭐이 근처 어디겠지 뭐 어딘가에 장사 지냈답니다. 여기까지가 용명천황이고 그 다음은 숭준천황입니다. 숭준천황 방뢰부천황
하츠 세메노 스메라 미코토 숭준 천황 스슌 텐노 스슌 텐노랍니다. 자, 박례부 하츠 세베 천황은 1900의 광정 천황 아메쿠니 오시 하라키노 히로 니하 노스메라 미코토의 12째 아들이다. 1900에 이거는 한명 천황이었나? 한명 천황이죠. 자, 어머니는 소자군 워 아네노 키미이다. 자, 2년입니다. 2년 여름 4월에 귤풍일 천황 타치바나노 토요히노 스메라 미코토가 죽었다. 귤풍일 천황이 아까 죽은 용명 천황이죠. 자, 5월에 물부대련 모노노베노 오호무라지의 군세가 3번 놀라게 하였다. 3번 놀라게 했다는데 3번 놀라게 했다는 거에 뭐 대상은 아마 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 말일 것이고 뭐 누군가를 놀라게 했겠죠. 어쨌거나 원흥사 록기라는 그런 책에는요, 원흥사 록기 지금 그 일본 그 뭐죠? 동북아재단 각주 보고 있는데 원흥사 록기라는 책에는 천황의 상 상이라는 거는 이제 상중인 그거를 얘기하겠죠, 그죠? 천황의 상을 세 차례 놀라게 했다라고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은 용명 천황이 아까 뒤졌잖아요. 그 뒤진 중에 상중이죠, 상중에 보통 상중에는 깽판 안 치잖아. 상중에 이제 아마 물부대련이 그 군대 사병들이 이끌고 아마 깽판 친 것이다, 깽판 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부 씨가 아까 이제 용명 천황 말년에는 소아씨한테 이제 밀려서 그 깨갱했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용명 천황이 죽고 난 이후에는 물부 씨가 한번 군대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자, 대련은 본래 다른 황자들을 제거하고 혈수부 황자 아나호베노 미코를 천황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이때 이르러 사냥을 기회삼아 옹립하려 했다. 자, 그래서 몰래 사람을 혈수부 황자에게 보내어 원컨대 황자와 함께 담로 아하지에서 말을 날리며 사냥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러나 음모가 누설되었다. 아하지라는 곳은 여기 담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담로도, 사국하고 본주 사이에 큰 섬이 있죠, 그죠? 여기 담로도거든요. 자, 6월 갑진삭 경술 7일에 소와 마자 숭례 소가노 우마코노 스쿠니에 등이 취오키존 카시키야 히메노미코토를 받들어 좌백년 단경수 사해키노 무라지니 후테 토사련 반촌 하지노 무라지 이하무라 적신진교 이쿠하노 오미 마쿠히에게 너희들은 병사를 갖추어 속히 가서 혈수부 황자와 택부 황자 야카베노 미코를 주살하라라고 명하였다. 혈수부 황자를 주살하라. 혈수부 황자하고 택부 황자를 주살하라. 주살하라는 말은 죽인다는 거잖아. 죽여라 그런 말이거든요. 주자도 죽인단 말이고 살자도 죽인단 말이니까 주살한다 그러면 그 죽이고 또 죽여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주살하라 그랬는데 지금 요게 기록이 또 재밌는 게 지금 요 명령의 주체는 소아마자 숭례입니다. 소아마자 숭례 바로 이제 대신인 소아마자 숭례죠. 근데 대신인 소아마자 숭례가 사람 자기 사병을 모아가지고 황족인 혈수부 황자하고 택부 황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대신하고 대련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대신하고 대련 사이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황이 1승하고 열켜가, 그러니까 황이라 그러면 좀 웃기다. 천황위라 합시다. 천황위 고유명사처럼 천황위라 합시다. 천황위 계승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일이 아주 더럽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하고 대련이 원래는 이제 어쩌고 일본성의 내용에 따르면 서로 이제 협력해서 나라 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십새끼들이 서로 이제 불교가 구실이든 아니면 자기들 권력 싸움이 구실이든 간에 서로
황제를 서로서로 이제 천황을 따로따로 옹립하려고 하면서 나중에 일본의 이제 남북조처럼 따로따로 옹립하려고 하면서 이제 서로서로 칼로 죽여버리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서로 죽이는 거에 그치지 않고 황자들 각자가 옹립한 그 누구죠? 황자들 혹은 이제 황족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황족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일본 서기에서 아 황족은 사실 좆도 아닌 놈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천황 입장에서 좆도 아닌 놈들인 거고 사실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이 일개 신하들이 이제 그 뭐죠? 황족을 어떻게 했다, 누구누구 황제를 어떻게 했다, 그런 말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 아니, 그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전까지 갔는데, 왕자라고 봐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용명천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뭐예요? 숭준천황 때에 나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나오고 있다는 거야. 뭔가 기술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게 신기하다고. 지금까지 항상 천황이나 아니면 그 황족들은 미화되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화되는 게 아닌 거지. 지금 보면 뒤지는 대상으로 나오네요. 소아씨가 언제까지 권력 유지되죠? 소아씨가 한동안 그 일본 정계를 좌우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대충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7세기 전반, 6세기, 7세기 전반이니까 7세기 전반까지라 치면 6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만들어진 게 이제 대략 한 그쯤이니까 만약에 소아씨가 일본 서기가 만들어진 천무천황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그쭉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소아씨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하게 글을 써놓은 것도 납득할 만하다고 볼수 있긴 하겠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도 판타지로 만들기는 좀 그런 듯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일단 이제 정말로 그 일본 서기가 역사에 많이 가까워졌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때가 온것 같고 된것 같고, 그리고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다. 기술 방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사하라라고 명하였다. 이날 밤중에 좌백년 단경수 등이 혈수부 황제의 궁을 에워쌌다. 이때 위사라는 건뭐 호위병 같은 거겠지. 먼저 망루 위에 올라가서 혈수부 황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황제는 망루 아래로 떨어져서 옆 건물로 달려 들어갔다. 위사 등이 횃불을 들고 찾아서 그를 죽였다. 신해 8일에 택푸 황제를 죽였다. 혈수부 황자와 친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자, 소아씨의 사병들이 혈수부 황자하고 택푸 황자라는 황족들을 죽였습니다. 갑자 21일에 선신 아니 젠신노 아마 등이 대신에게 소아씨를 얘기하죠. 대신에게 출가의 법조는 계를 받드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원컨대 백제로 가서 수계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출가라는 거는 그옷 벗고 이제 그거 하는 거, 그 절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수계법이라는 거는 뭐 계를 받는 방법이겠죠. 아무튼 백제를 유학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뭐 그런 말이지. 자, 이달에 백제의 사신이 내조하였다. 대신이 소아씨가 사신에게 이 비구니들을 이끌고 너희 나라로 가서 계법을 익히도록 하라. 일을 마치면 돌려보내라라고 말하였다. 사신이 신등이 귀국하여 먼저 국주께 말씀드린 후에 보내셔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자, 가을 7월에 소아 마자 숭례 대신은 여러 황자와 군신에게 권하여 물부수옥 대련을 멸할 것을 모의하였다. 자, 이제 혈수부 황자 등을 잡아 족치고 이번에는 물부시를 다 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박루의 부 황자 하츠세베노 미코, 죽전 황자 타케다노 미코, 구호 황자 우마야도노 미코, 구호 황자가 성덕 대자죠. 난파 황자 나니하노 미코, 춘일 황자 카스가노 미코, 소와 마자 숭례 대신 기남 마려 숭례,
히노 와마로 노 스쿠니에 거세 신비량부 호세노 오미 히라부 선신 하타부 카시하데노 오미 카타부 갈성신 오나라 카츠라 키노 오미 원하라 그러니까 모두 군대를 이끌고 대련을 투벌하러 나갔다. 황자들 그죠? 황자들 몇이 성덕대자 포함해서 황자들 몇이 그 다음에 소아씨 그 다음에 기남씨 그 다음에 거세씨 이거는 성인가 뭐 성이 아닌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선신 뭐 이런 갈성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부시를 조지러 지금 간다고 합니다. 자 대반련교 대반련교 오토모노 무라지 쿠히 사람 이름이 같은데 아베 신인 아베노 오호 아베노 오미히토 평군 신신수 해구리노 오미 카무테 판본신 강수 사카무토노 오미 아라테 춘일신 카스가노 오미는 모두 군병을 이끌고 지기군 시키노 코오리로부터 사파 시부노 카와의 집에 이르렀다. 지기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사파까지 이르렀다. 여기가 지기군인가요? 아무튼 요 대판 지역이 이제 물부시의 그 세력군이었나 보네요. 대련은 직접 대련이라는 건 물부시 얘기하는 거죠. 물부속 대련이었나? 대련은 직접 자제와 자제라는 건 아들과 동생들과 사병을 이끌고 도성을 쌓아서 도성이라는 거는 집단으로 만든 성을 얘기합니다. 임시로 만든 성이죠. 싸웠다. 이때 대련이 의해 키누스리의 후방나무 가지 사이에 올라가서 의해라는 건 지명입니다. 화살을 비오듯 쏘았다. 그의 군대가 강성하여 집에 가득하였고 들판에 넘칠 정도였다. 황자들의 군대와 군신의 병사들은 여러 신들의 병사들은 겁을 먹고 무서움에 떨면서 세 번이나 퇴각하였다. 지금 요 근처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 근처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련 물부시의 군대가 오히려 우세했다. 이때 구호황자가 구호황자라는 게 바로 성덕대자를 의미하죠. 이마에 속발을 하고 속발이란 건 뭐 변발 비슷한 건가 보네. 군대의 뒤에서 스스로 헤아려보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기원하지 않고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백교목을 잘라내어 급히 사천왕상을 만들어 정수리에 올리고 지금 만약 우리가 적을 이기도록 하여 주시면 반드시 호세 사왕을 위하여 절과 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호세 사천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사천왕이라네요. 그러니까 사천왕이라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덕대자는 그 물부씨가 아니라 소아씨 편에 붙어가지고 그 나는 불교의 수호자가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소아 마자 대신도 또한 무릇 제 천왕과 여러 천왕들과 대신왕께서 나를 도와 지키시고 승리의 기회를 잡게 주신다면 원컨대 제천과 대신왕을 위해서 절과 탑을 세우고 삼보를 널리 통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여러 병기를 갖추어 나아가 토벌하였다. 부처님은 서로 살생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나요? 죽이지 말라 그러지 않았나? 근데 10세들은 왜 전쟁에서 이기는 걸 부처님한테 빌고 지랄이지? 하긴 뭐 그 예수님 믿는 새끼들도 남의 집 부수고 그러는데 그지? 남의 집 부수고 남 죽이고 그러는데 뭐. 자, 예. 적견수 적수 토미노 오비토 이치이가 화살을 쏘아 대련을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고 대련과 그의 아들 등을 죽였다. 이로 인하여 대련의 군대는 갑자기 스스로 무너졌다. 군사들은 모여 모두 조의를 입고 광뢰 히로세의 구원 마가리노 하라에서 사냥하듯 흩어졌다. 이 전쟁에서 대련의 자식과 권속들 중 어떤 자는 갈대밭으로 달아나고
숨고 성을 갈고 이름을 바꾸는 자가 있었고 어떤 자는 도망하여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서로 소와 대신에 처가 물부수옥 대련의 누이이다. 대신이 망령되이 처의 계략을 써서 대련을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 말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요걸로 물부씨가 몰락했습니다. 모노노베라는 호족 자체가 지금 작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아씨가 유일한 대신이 됐네요. 난이 평정된 후 섭진국 세츠노쿠니에 사천왕사를 짓고 대련의 노비 절반과 집을 나누어 대사의 노비와 전장으로 삼았다. 대사라는 건뭐 사천왕사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큰 절이니까 노비는 아시죠, 그죠? 전장이라는 거는 밭 가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아닐까? 사유지, 사유지라네요, 사유지. 자, 그리고 논일만경을 경이라는 거는 밭의 단위입니다, 단위. 아, 논의 단위입니다. 적견수적도에게 주었다. 소아 대신 도 또한 원래 기원한 대로 비조 아스카의 땅에 법흥사를 세웠다. 법흥사는 지금도 남아있지 않던가? 여기 아스카 지역은 요 내량 남부 지역이죠. 네, 요 지역이 이제 법흥사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조사라고 있답니다. 비조사. 비조사가 법흥사라고 하네요. 자, 물부수옥 대련의 자인. 자인이라는 거는 귀족을 가까이서 모시는 시종에 대한 표현이라는데, 근데 여기 율령제 이후의 표현이라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자인이란 말이 없었겠죠. 자, 아무튼 자인인 포조 부만 토토리베노 요로즈는 100명을 이끌고 난파 나니하의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잔당들이네. 그런데 대련이 패망했다는 것을 듣고 말을 타고 밤에 달아나 모정현, 치누노, 아가타, 유진, 향읍, 아리마, 카무라로 향하였다. 나니아라는 건 여기입니다. 난파라는 거는 여기 그 대판만 입구 쪽, 요 지역을 난파라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물부신의 뭐죠? 물부대련에 그게 있었는데 잔당들이 있었는데 그 잔당들이 여기 모정현이라 그러면 요 남쪽이거든요. 유진향읍이 여긴가? 이 모정현이 여기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쪽으로 도망가서 대판 북쪽에 있다가 대판 남쪽으로 쭉 도망가서 이제 여기서 뭘 했다는 것 같은데 숨었답니다. 자, 그리고 처의 집을 지나서 결국 산에 숨었다. 이에 조정에서 많은 역심을 품었으므로 산속에 숨었다. 빨리 멸족해야 하니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의논하였다. 많은 옷이 찢어지고 형색이 초췌해졌지만 활을 잡고 검을 차고 홀로 스스로 나왔다. 유사가 수백 명의 위사를 보내어 호위병들을 보내어 병사들을 보내어 만을 포위하자 만은 놀라서 대나무 숲으로 숨어 밧줄로 대나무를 만들어 메어서 끌고 다니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들어간 곳을 헷갈리게 하였다. 위사들이 속아서 흔들리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달려가서 많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많은 곧바로 활을 쏘았는데 한 발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위사들이 감히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자 많은 곧활 시위를 풀어 겨드랑이에 끼우고 산으로 달아났다. 위사들이 곧 강을 끼고 따라가 추격해 활을 쏘았으나 모두 맞출 수 없었다. 이에 한 위사가 빨리 달려 만을 앞질러 강가에 엎드려 활을 겨누고 무릎을 맞추었다. 많은 곳 화살을 빼서 활을 당겨 쏘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많은 천황의 방패가 되어 용맹함을 다하고자 했으나 죄상을 신문당하고 도리어 이런 궁지에 물려 핍박받게 되었다. 함께 이야기할 자는 오라. 원컨대 죽일지 사로잡을지를 듣고 싶다라고 소리쳤다. 위사들이 다투어 달려오면서 많은 쏘자 많이 곧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30여 사람을 죽였다. 또한 가지고 있던 칼로 그의 활을 세 토막으로 자르고 그 검을 다시 구부려 강물 속에 던지고 다른 칼로 목을 찔러 죽었다. 한의 국사가, 한의 국사라는 건뭐 한의국을 다스리는 사람일 텐데,
한해국이라는 게요 남쪽 지역, 대판 남쪽 지역을 한해국이라 그러거든요. 한해국사가 많이 죽은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은 명을 내려 여덟 토막으로 참하여 여덟 나라에 나누어 효시하라라고 명하였다. 한해국사가 곧 그 명령대로 하여 효시하니 벼락이 치고 큰 비가 내렸다. 이때 많이 기르던 흰 개가 있었는데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신의 옆에서 울었다. 그리고 곧 그 머리를 물어서 거두어 오래된 무덤에 두고 옆에 누워서 굶어 죽었다. 한해국사가 그 개를 기이하다고 여겨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이 슬퍼 삼아 듣지 못하였다. 명령을 내려 그 개는 세상에서 보기 드물구나. 가히 후세까지 볼만하다. 만의 일족으로 하여금 묘를 만들고 장사 지내게 하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만의 일족은 유진향읍에 나란히 묘를 만들어 그 만과 그 개를 장사 지냈다. 자, 물부시의 그 잔당들입니다. 자, 한해국사가 이향천 외가노 카하 강가에서, 이향천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에야시 근처에 있는 강입니다. 요강, 요 지금 파랗게 표시된 강이 쪽이죠. 요게 지금은 석천이라고 한답니다. 석천. 자, 강가에서 차명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헤아려 보니 수백 명이 됩니다. 머리와 몸이 이미 문드러져서 성과 이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옷 색깔로 몸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전부련 담정 사쿠라 위노 타베노 무라지 이누가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그 시신의 몸과 머리를 물어다 놓고 옆에 엎드려 굳게 지켰습니다. 그 주인의 시신을 수습하니 곧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뭐 그 요거는 이향천 관련한 얘기들은 아무튼 뭐 그 한해 지역 한해하고 그 다음에 북쪽의 섭친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난파 지역이죠, 그죠? 그 지역에 물부시의 세력이 많이 포진해 있었고, 그 물부시가 망한 이후에 아마 요 지역에 한동안 피바람이 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진 않네요. 자, 8월 개묘사기입니다. 8월 개묘사 갑진 2일에 취족 희존이 군신과 더불어 천왕에게 권하여 천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하였다. 여기서 천왕이라는 것은 숭준 천왕을 의미하죠. 소와 마자 숭례를 대신으로 삼은 것은 전과 같았다. 경과 대부의 자리도 또한 전과 같았다. 경과 대부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는 이제 고위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귀족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고대 중국에서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련하고 대신이 최고지위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여러 관리들을 경하고 대부라고 한다네요. 소아마자 숭례에는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대련으로는 뭐 누굴 삼았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달에 창제 후라하시의 궁을 지었다. 창제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창제가 여기 그 내량 남쪽입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네. 자, 원년입니다. 숭준 천왕 원년입니다. 봄 3월에 대반 강수련 오호 토모노 아라테노 무라지의 딸인 소수자 코테코를 손 작은 사람을 세워서 왕비로 삼았다. 봉자 황자 하치노 코노 미토와 금대 황녀 니시키 테노 히메미코를 낳았다. 이에 백제가 사신과 승려인 해총, 영근, 해식 등을 보내어 불사리를 바쳤다. 부처의 사리를 바쳤답니다. 백제국이 은솔, 수신, 덕솔, 계문, 나솔, 북부미신 등을 보내어 조를 바치고 아울러 불사리와 승려인 영조율사, 영위, 해중, 해숙, 도엄, 영계 등과 사공이라는 건 아마 절사자에다가 그 공대생할 때 공자인데요. 아마 뭐 절 짓는 기술자 그런 거겠죠. 태량 밑에와 문고 고자 노반 박사 장덕 백매순 와박사 마나문노와 양귀문 능귀문 성마재미 화공 백가를 바쳤다.
소아마자 숭례는 백제의 승려들을 청하여 수계의 법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니까 계를 주는 방법. 그리고 선신리 등을 백제국의 사신 은솔 수신 등에게 딸려서 학문을 배우도록 파견하였다. 한편 비조 의봉조 아스카노 키누누히노 미야츠코의 조상인 수엽 코노하의 집을 부수고 처음으로 법흥사를 지었다. 법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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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비조사라고 있다네. 아까 법흥사로 나오지 않았나요? 백제 역사책을 뺏겼으니까 아마 그렇게 알지 않을까? 아는 거 아닐까? 자, 이곳의 지명은 비조 아스카의 진신원 마카미노 하라라고 한다. 또한 비조의 점전 토마타라고도 한다. 이의 간지는 무신이다. 요때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여기 절도 짓고 뭐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비구니도 보내고 걔는 어떻게 만지도 묻고 그 다음에 백제에서 이제 사람도 제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뭐죠 스님도 보내주고 그 다음 기술자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해서 일단 불교를 받아들이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왜냐하면 잠정적으로 거부하던 놈들이 다 뒤졌으니까요. 불교를 거부하던 놈들이 다 뒤졌으니까 불교를 받아들이기로 아마 전국적인 그 대화정권 안에서 저거 또 전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백제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이 원숭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사람처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요 시기가 비약적으로 일본이 발전하는 시기일 겁니다. 그때면 그 누구예요? 삼국은 이제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있을 시기지만은 뭐 일본 놈들은 사실 대화정권이 그때 당시엔 아마 점점 다른 주변 세력들을 확실하게 압도해 나가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 다음에 목에 칼 안 들어오면은 이제 그 발전하잖아 그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2년입니다. 2년 가을 7월 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아까 숭준천황이었죠. 수순천황 수순텐노 요 사람이 일단 즉위년도가 언제냐면은 제위가 587년이에요. 587년 587년인데 587년이면은 이게 언제냐? 중국은 진나라하고 수나라가 서로 대치할 때.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기 직전인 거죠. 수나라 문제 7년이고 그리고 신라에는 진평왕. 신라는 진평왕 9년이고 고구려는 평원왕 때고요. 평원왕 때니까 잘 나갈 때네. 그리고 백제는 위덕왕 때입니다. 위덕왕 34년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서로 피터지게 싸울 때고 일본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세력 정리도 대충 끝나고 그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국론이 통일되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인간으로 발전할 때가 된 겁니다. 자 2년입니다. 가을 7월 임진삭 1일에 근강신만 아후미노 오미미츠를 동산도의 사신으로 보내어 하이 에미시와의 국경을 살피게 하였다. 하이라는 것은 뭐 동쪽 대화지역 동쪽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동해도 그리고 이게 동산도입니다. 동산도라는 것은 이제 요 길입니다. 요길 따라 있는 지명 지역들을 다 아마 동산도라 불렸을 겁니다. 그냥 동산도라는 말 자체가 나중에 나온 말 아닌가? 도라는 그러니까 도라는 제도 우리가 뭐 경상북도 그러듯이 그런 도를 둔 것 자체가 천무천황 때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산도라고 하는 건 사실 그 편찬할 때의 놈들이 아마 개사기 친 걸 거고 어쨌건 동쪽으로 사람을 보냈다거나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그리고 6인 신한 시시히토노 오미카리를 동해도의 사신으로 보내어 동쪽 바닷가에 있는 여러 나라의 경계를 살피도록 하였다. 동쪽 동해도라는 건 이제 여기 남쪽 지역, 동남쪽 지역, 지금 동경을 포함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베신 아베노오미를 북육도의 사신으로 보내어 월 등의 국경을 살피도록 하였다. 월이라는 거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육도는 이제 월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요 지역. 요 지역을 북육도라고 합니다. 자, 3년입니다. 봄 3월에 항문니 선신 등이 니라는 거는 비군입니다. 비군이 아까도 선신니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항문니 선신 등이 백제로부터 돌아왔다. 앵정사 사쿠라 위데라에 머물게 하였다. 자, 앵정사라는 것은 뭐 어딘지는 정확히 잘 잠깐만요. 이씨발 목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 아마 비조 지역 어딘가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겨울 10월에 산에 들어가 절했을 제목을 비웠다. 자, 이에 출가한 비구니는 대반협수언련 오호토모노 사데히코노 무라지의 딸인 선덕 젠토쿠 대반박 오호토모노 코마의 부인인 대반박 부인 그냥 대반박 부인입니다. 대반박의 부인이 아니라 그냥 대반박 부인입니다. 신라 원선묘 시라키노 히메 젠메우 백제 원묘광 쿠다라노 히메 메우콰우 한인 선총 아야히토 젠소 선통 젠추 묘독 메우토쿠 법정조 호후 자오세우 선지총 젠치소 선지해 젠치해 선광 젠콰우 등이었다. 안부 사마 달등 쿠라츠쿠리노 시메 노타치토의 아들인 타수나도 함께 출가했다. 이름을 덕제 법사라고 하였다. 자, 갑자기 스님들이 막 나옵니다. 절 만들려고 이제 나무도 베고 스님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4년입니다. 여름 4월에 임자삭 갑자 13일에 여거전 천황 워사타노스메라 미코토를 기장릉 시나가노 미사자키의 장사 지냈다. 여거전 천황이라는 거는 민달 천황입니다. 그 민달 천황 지금 이게 숭준 천황 시기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기장릉이라고 여기 있죠. 지금 여기가 한해국 지역입니다. 대판 동남부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장릉인데 민달 천황입니다. 이게 지금 읽고 있는 게 숭준 천황이잖아요. 근데 민달 천황은 숭준 천황 바로 이전이 아닙니다. 숭준 천황에서 그러니까 민달 천황에서 아까 읽었던 용명 천황을 거쳐서 이제 숭준 천황이 됐는데 여기 와서야 이제 그 민달 천황릉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때 장사 지냈다는 것은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이란 걸 의미하는 거죠. 아까 이제 대련하고 대반 물부시하고 다음 소아씨의 내전 때문에 아무튼 뭐 그 전까지 꾸준히 쭉 어떤 일이 있어도 장사지대 왔었었는데 일본석에서는 지금 그런 것도 막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돌아가신 모후를 장사지낸 능이다. 요게 기장능이라는 게 지금도 아무튼 민달천왕능이라고 남아있는데 요게 마지막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네요. 이후로는 이제 전방후원분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가을 8월입니다. 경술삭 1일에 천황이 여러 신하들에게 짐은 임나를 세우려 생각합니다. 이 또 시발 또 지랄하네. 경들은 어떠한가라고 말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임나의 관가를 세우는 것은 모두 폐하의 명하신 바와 뜻을 같이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겨울 11월 김효삭 이모 4일에 기남 마려 숙례 키노 워마로노 스쿠니 거세 원신 코세노 사루 노미 대반 설련 오 토모노 쿠히노 무라지 갈성 오나량신
카즈라키노 원하라노 오미를 뽑아서 대장군으로 삼았다. 여러 시족을 거느리는 신과 련들을 비장으로 삼고, 비장이라는 건 부장들이에요. 부장. 부대 2만여 명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축자, 츠쿠시에 나가 머물렀다. 또한 길사금 키시노카네를 신라에 보내고 길사목련자 키시노 이타비를 임나에 보내어 임나이를 물었다. 2만 명을 모아서 나누어서 축자에 준우시켰다라고 했는데, 축자라는 거는 일단 뭐 고지 곳들을 민다 그러면은 여기 구주 지역, 북구주 지역을 축자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임나 지역을 자기들이 다시 또 이제 탈환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건데, 신라를 공격,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라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죠? 신라를 실제로 공격을 했느냐 안 했을 겁니다. 자, 5년입니다. 겨울 10월 계유삭 병자 4일에, 그러니까 저 기록은 개구라이거나 혹은 이제 설령 진짜로 군사를 동원해서 모았더라도 저거는 내부 단속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5년 겨울 10월 계유삭 병자 4일에 멧돼지를 바친 일이 있었다. 천황이 멧돼지를 가리키며 언젠가 이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것처럼 짐이 싫어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많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평상시와 달랐다. 자, 이모 10일에 소아 마자 숭례가 대신이죠. 천황이 한 말을 듣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무리를 불러 천황을 죽이고자 했다. 자, 아까는 황자를 죽이더니 이번에는 천황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속에 나와있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더라도. 자, 이달에 대법흥사에 불당과 보랑을 세웠다. 보랑이라는 거는 회랑인데 뭐 아무튼 뭐 절에 짓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자, 11월입니다. 개묘삭 1사 3일에 마자숭례, 소아마자숭례죠. 소아마자숭례는 여러 신하들을 속여 오늘 동국에 줄을 올린다라고 말하고, 줄을 올린다는 건 세금 말한 그 뭐죠? 조공을 올린다 그런 말이죠. 동국이라는 거는, 아 그래요. 동국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뭐 이때 저 지역이 실제로 대화 정권의 세력권이었나라고 하면 난 모르겠네.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지? 곧 동한 직구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코마로 하여금 천황을 죽이게 하였다. 자, 이날 천황을 창제강릉 쿠라하시노 워카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끝이야 이게? 동안직구란 사람한테 천황을 죽이겠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얘기도 안 나오네? 옛날엔 진짜 나라였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 행정난이로 굳어졌겠죠. 창제강릉이라는 거는 그 여기 아래쪽 어딘가 있을 텐데. 아, 여기네요. 행정지역이네. 그러니까 천황을 죽였어. 소아 마자 숭례 대신이 천황을 죽였고, 숭준 천황을 죽였죠. 그죠? 그리고 창제강릉에 장사 지냈답니다. 장사 지냈다는 건 이제 상례 다 끝내고 나서 그 뭐예요, 이제 심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례로 치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람 묻고 이제 그런 걸 장사 지낸다고 하죠. 근데 여기 장사 지냈다는 건, 이날 천황을 장사 지냈다는 거는 죽이고 나서 당일날에 예를 들면 빈소 같은 것도 안 차리고 바로 장사 지냈다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자, 요거는 일본서기 주석입니다. 그 뭐예요, 그 동북아재단의 주석이 아닙니다. 자, 번역은 물론 동북아재단 했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는 대반빈 소수자 오호 토모노 미메 코테로가 코테코가
총애가 사라진 것을 원망해 사람을 소와 마자 숭리에게 보내어 근래에 멧돼지를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전왕이 멧돼지를 가리키며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것처럼 언젠가 짐이 생각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리에서는 많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자 숭례는 이를 듣고 놀랐다고 한다 라고 해서 요게 바로 끝은 아니군요. 그 일단 지금 보면은 지금 일단 좀 정리해보면 소아마자 숭례하고 소아씨죠. 소아씨 아까 그 물부시를 조진 소아씨 하고 그 다음 숭준 천왕 사이에 아마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정황상 그죠? 뭔가 서로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천왕 쪽에서 선수를 치려고 했는데 무기 만들고 있다 그랬으니까 선수를 치려고 했는데 선수를 못 쳐서 소아씨가 먼저 선수를 쳤고 그래서 천왕이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뭐 죽었답니다. 아무튼 자 근데 놀랍게도 이게 끝은 아닙니다. 자 정미 5일에 역사를 역사라는 것은 아무튼 뭐 사자입니다. 사자 전 문서 전달하는 사람 사자를 축자에 장군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안으로 어지러우니 바깥일을 태만하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달에 동한직구가 소하 빈하 상랑 소가노 미메 카하 카미노 이라츠메를 몰래 범하고 처로 삼았다. 소아 비나 상랑은 보니까 소아 마자 숭리의 딸이랍니다. 마자 숭리는 구가 동안직구죠. 동안직구가 갑자기 하상랑을 범한 것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야? 죽었다고 생각하다니. 구는 빈을 더럽힌 일이 밝혀져서 대신에게 살해되었다. 대신이라는 거는 이제 소아마자 숭례 대신을 얘기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권 21입니다. 권 21에 그 숭준 천황하고 용명 천황하고 숭준 천황인데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불교 일단 표면상으로는 대립이 불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불교 때문에 이제 대립 물부시하고 소아씨하고 대립하다가 불교를 들여오자라는 이제 소아씨가 이겨서 민달 천황이 죽은 이후에 용명 천황이 이제 죽은 직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혈수부 왕자 같은 다른 경쟁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숭준 천황이 즉위한 이후에는 물부시도 조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숭준 천황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소아씨가 천황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고 아마 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소아씨 관련한 얘기들이 한동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숭준천왕기의 교훈은 누구를 조질 때 드라마에서처럼 반드시 저놈을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 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숭준 용명천왕하고 이제 숭준천왕기는 전부 다 소아씨가 킹왕짱이 되는 과정에 대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다음부터는 소아씨가 킹왕짱이 됐으니까 소아씨가 이제 어떻게 다른 천왕들의 배후 조종하고 그리고 성덕태자를 어떻게 또 배후 조종하고 그리고 또 불교가 어떻게 일본에 퍼지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 방송은 매주 월요일날 11시에 돌아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잘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이 피곤하네요.